화면에 대한 매너죠. 자, 그러면 오늘 이제 풀무호 어떠신가요? 자, 이거는 배를 좀 이렇게 밀어드리고 이리듬이에요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효과는 매우 좋아서 모든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지만 복식호흡과 교호호흡이 돼야지만 이게 풀무호흡을 리드미컬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복식호흡을 또 교호호흡을 하시고 나서, 그리고 제가 앞에 막 이렇게 설명드릴 때 복식호흡과 교호호흡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이 풀무호흡을 하셨으면 해요. 자, 이제 보통 그러죠. 아, 나 머리 쉬고 싶어. 아, 좀 내가 뭔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.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. 아니야, 그냥 삶 자체가 복잡해. 또는 아, 허망해. 아, 너무 심심해.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내 감정을 보게 되는데요. 그때 이 풀무호흡은 그런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돼요.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들을 가끔 하는데요.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는 이제 살면서 이렇게 뭔가 하는데 항상 늦는다거나 항상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번잡스럽다거나 항상 막 바쁜 듯한데 결과는 필요 없이 바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삶의 패턴이 있고요. 저 사람은 되게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걸 보면 와 이런 거래?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. 그걸 이렇게 저는 아침에 딱 눈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 시, 분, 초를 나누어서 다니는 것 같은데요. 요거 할 때 몇 분 걸리지? 이거 할 때는 얼마가 걸려? 보면 필요 없는 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필요 없이 체계적이지 않게 머릿속으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음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날은 이게 막 뒤섞여 버려가지고 뭔가 바빴지만 뭔가 내가 내 주변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.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말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샤워를 할 때도 뭔가 이동을 할 때도 시, 분, 초를 나누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초조하고 불안한 건 아니지만 칸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아 요거는 요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만큼의 시간 전에 움직여야 되겠구나. 아,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을 때 내가 여유롭게 움직이더라.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리고 요 시간에 책을 몇 장을 더 본다든지 명상을 더 한다든지 나에게 필요한 아사나 동작을 좀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안 움직이면 뭔가 항상 주변이 이렇게 바쁜 듯이 움직이지만 결과는 좋지 않고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. 필요 없는 동선으로, 필요 없는 말과 행동으로,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, 시간은 금이고 돈이다. 뭐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. 바로 이 부분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내 삶은 이미 부정적인 늪에 빠져 있는 상태고 발전적이지 않으면서 고집스러운 나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.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? 아, 그럼 이게 안 되고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라고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. 그때 이 뇌를 습관적으로 거의 원심력처럼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.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스탑하고 쓰는 때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이게 그냥 거의 밀려나가듯이
폭류하듯이 그렇게 내가 움직여지잖아요. 그래서 아, 나 이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, 이때 가서 찾아뵀었어야 되는데, 요즘에 특히 추석에 그렇잖아요. 이러고 미뤘을 때, 그 시기를 놓치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. 아이, 그때 연락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, 지금 하면 너무 뜬금없지 않아? 저 같으면 뜬금없지만, 이렇게 얘기해요.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. 아, 뜬금없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기를 놓쳐서요.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게 제가 저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했던 걸 그냥 고백하는 거죠. 그러면 상대방도 오해가 많이 풀리게 돼요. 근데 그냥 꿍 하고 그 긴장감을 갖고 그냥 찾아가게 되면 뭐야? 쟤 나한테 그래서 안 왔던 거야? 내가 불편한 거야? 아니, 그랬던 거야?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오해의 벽은 더 커지거든요.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,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삶에서 생기는 이유는 뇌가 그냥 습관적으로 돌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 습관적인 뇌를 툭! 이렇게 그 순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. 막 도는데, 그 끈을 뚝 잘라버리면 이게 멀리 뭐 공이 뚝 떨어진다거나 공을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막 돌려요. 투포환처럼 막 이렇게 돌리다가 탁 나버리면 어딘가로 팅 이렇게 튕겨나가잖아요. 그것처럼 뇌가 막 돌고 있는 걸 이걸 탁 끊어버리는 게 오늘 하는 방법이에요. 이게 이제 풀무호흡인데요. 풀무호흡에서 우리 주인은 그냥 요 정도로 숨을 마셔서 나의 뇌에 요 정도의 산소를 공급해 왔지. 그래. 뭐 거기에 익숙해. 그러면 뭐 운의 자네가 이렇게 움직이더라. 전두엽과 후두엽이 그냥 이렇게 움직였어. 자, 그럼 너희들은 일어났니? 움직여봐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,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돌아가거든요. 근데 그거를 탁 놔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뇌가, 뭐야? 어디로 가야 돼? 숨은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해지는 거야? 산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지? 자, 그러면 우리 주인이 바뀌나 보다. 그러면 우리 주인이 갑자기 요 때면 측두엽, 요 때면 전두엽, 요 때면 후두엽 이렇게 사용하더니만 사용을 안 해버리네. 난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돼버리거든요. 그게 바로 뇌를 학습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소성과도 조금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이게 내가 주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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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서 내 뇌의 기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풀무호흡은 가소성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.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서 호흡을 하세요.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번 지금 호흡해 보세요. 마시고, 내쉬고. 마시고, 내쉬고. 이런 패턴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몸에 오는 반응도 다르지만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급격하게 숨 쉬는 속도조차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뇌에서는 어지러워. 나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. 잠깐 휴식을 좀 취하자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주 깊은 휴식으로 들어가게 돼요. 그러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하시되 리듬이 안 맞을 때는 양손을 배 위에 얹어서 밀어요.
어지럼증이 사라지면 눈을 가만히 떠보세요. 와, 풀무흡을 했던 한 1분 전쯤과 하지 않았던 1분 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구나. 아, 이런 느낌이었구나.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제 목소리 톤도 보면 약간 다운이 되죠. 자고 일어난 것처럼요. 자고 일어나면, 안녕. 뭐 이러고 전화하잖아요. 딱 지금 목소리 톤이 그렇게 되는 건 이미 장기관 자체가 잠자듯이 그렇게 완전히 이완된 상태고 성대나 소리를 내는 이 부분조차도 완전히 자고 일어났을 때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뭐 며칠간의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뇌가 프레쉬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좀 휴식을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침에 너무 바빠 이래서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지금 2분 명상을 그냥 하시면 2분만으로도 이 풀무호흡을 통해서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맞이하게 되니까 컨디션을 좀더 활기차게 그리고 힘차게 유지하는 방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턱을 당기고 항문 괄약근을 조입니다.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다시 한번 합니다. 눈을 뜨는 게 아까울 정도로 짧지만 2분 정도지만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하셨다면 그 리듬감을 잘 유지하신 거고요. 또 하복부의 움직임이 정확했을 거, 정확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
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말하기가 예, 너무 단정적이지 않은가? 이래서 말을 더듬게 되네요. 예. 다시 한번 수다니 팟다 읽어드리는 동안 한 2분 정도를 할애해서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깊은 휴식을 취한 것 같거든요. 3절에 해당하는 하긴 띠싸 멧돼 이하의 질문에 대한 경의입니다. 존자 띠싸 멧돼 이하가 말했습니다. 이 세상에서 누가 만족합니까? 누가 동요하지 않는 자입니까? 이거는 이제 여기 각주를 보면 가래와 견해에 의하여 흔들리는 것, 이게 이제 동요된다. 가래와 견해. 내가 볼 때는 이렇고 막 그걸 갈망하듯이 정말 좋아하는 이럴 때라고 얘기해요. 누가 얀 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은 자입니까? 누구를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까? 이 세상에서 피륙을 뛰어넘는 자는 누굽니까? 여기서 피륙은 꿰매다에서 파생한 명사라고 보고요. 그리고 가래를 의미한다라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래를 뛰어넘은 자가 누굽니까가 피륙인데 왜이 피륙이라는 글자를 썼냐면 꿰매다, 가래라는 건 무엇인가와 엮어지고 그것과 이어져서 꿰매서 완전히 떨어지기 어려운 그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. 각자의 이 책을 보시면서 삶과 접목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랬더니 대답해 주셨어요. 멧돼 이하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가래를 떠나 항상 새김을 확립하고 성찰하여 열반에 든 수행자 그에게는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. 그는 양 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. 그를 나는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다. 그는 이 세상에서 욕망의 피륙을 그러니까 가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아주 중요한 몇 줄인데요. 하긴 띠스다 메떼야의 질문에 대한 경이 끝났습니다. 하고 요 3절인데요. 중간에 요 부분 중요한 부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.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킨다. 돈이나 명예나 나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외적인 만족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. 거짓됨도 없고요. 가래를 떠나 항상 새김을 확립하고 자 여기에서의 새김을 확립하고라는 것은 이 새김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77절로 가라 이랬는데 우선